잠시만 여기 뭐 어떻게 해야지? 뭐니 뭐니? 개 때려야 돼. 내 말 듣고 도망가네. 진짜 빠르네. 그러니까. 자 이거는 앞으로 좀 가면은 이벤트가 발생. 내가 하나 들었어. 뭐? 교장실의 비밀번호는 1248로 랜덤 조합으로 된대. 1248? 어. 그 뚫을 수 있어? 근데 교장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수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먹을 수 있는 템들을 다 먹어두는 게 플레이에 굉장히 쉽다고 들었어. 그래? 교장실 안 들어가고 아이템 먹을 수 있는 거 있나? 일단 여기 오른쪽 열쇠. 아하이 이런 꿀팁이. 뭐야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그니까 거창하게 어. 앉아서 끝내기까지 했는데. 여기가 아마 막 그림 조각도 맞춰야 되고. 기억나? 이거 엄청 복잡했던 걸로 이렇게. 아 확실히 풀스가 그래도 모바일에 비하면 좀 편하지 않냐? 없네. 종이야. 아, 뭐야, 필요 없네. 그래서 혹시 모르게 저런 거 먹어주는 게 어떨까? 일단 종이하게 뾰족한 곳으로 찌를지도 모르잖아. 종이에 뱀이 아프거든요. 오기 오기 옹 옹기. 자 카페인 그리고 여기 앉아서 여기 뒤에 열쇠. 여기 보면 저기 반대 주머니 저 열쇠. 학생부실 열쇠. 아. 아우 좋아요. 진짜 먹기 진짜 드럽게 힘드네. 자 그리고 또 나가서 얘 내 PC판 이제 왼파리가 하고 저는 할지 안 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내를 딱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는 PC판이나 플스판이나 너한테 비슷비슷하지 않아? 그렇게 차이는 없지 사실. 그림 조각 이제 이걸 먹어야 되는 거죠. 이걸 먹으려면 아기 귀신을 후드로 패야 합니다. 뭐라고? 어? 아니야. 그렇게 잔인한 게임이었니? 그 인형을 굳게 만든 다음에 딱딱한 인형으로 때리잖아. 아 그래? 어 그러니까 그 흙으로 만든 거를 딱딱해야 아프잖아. 그래서 완성을 시켜. 아 그래서 완성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걸로 때리지. 아 때리는 거였어? 일단 엄마가 아기를 때리듯이 엄마 모양을 만들잖아. 그래서 무슨 소리야 방금? 그러게. 우리가 열쇠 없지. 어 여긴 있네? 여기가 아마 그 인형 있는 곳일 거야. 아 이런 이벤트 먼저 보면은 진짜 편하겠다. 경비도 맞아, 안 나오고. 맞아. 엄마야. 저기 엄마야? 무서운 거지 이게. 맞잖아요 엄마. 저 손바닥으로 때려야 합니다. 그 인형. 어디? 그거 여기 도자기 안에 이런 곳 없나? 뭐 아까 인형을 보고 있었잖아 저거. 이거 그 저걸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했어야 했지? 그 애기 봐야 돼. 애기 지진이로 놔야 돼. 그럼 그 충격파에 떨어져. 그림도 모아야 되는데 그림을 눌러봤어? 아니 그림 누르면 아마 그림이 한 조각 있을 거야. 여기? 아까 그림 그거 이렇게 그림 조각. 아 이 그림 조각을 다 모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또 올라갑시다. 그리고 야 나오는데? 그러게 저기 이벤트를 보면 얘기가 달라지네. 여기 왜 안 열려? 아직 갈 수 없는 곳이 아닐까? 그럼 나 지금 뭐 해야 돼? 그러게 근데 왜 여긴 열려? 여기가 4층이기 때문이지. 아 그리고 수인은 이쪽으로 못 오지 않나? 4층 끝방을? 아 그런가? 제가 알기로 저 인체 모양은 움직입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움직이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야 원래 PC번에서 헐떡거리며 움직였었는데 여기도 그렇게 바뀌었나? 어? 뭔 소리냐 방금? 저 나무 뒤에 문 뒤에 쓰레기통 뭐? 그냥 있다고
개같은 개같은 놈? 아니야 미안해. 어 연두동전. 어 네가 돈 뿌렸나봐 방금. 돈을 쌌어. 그니까 쌌네. 4층도 와요? 그래. 정규했고. 아 여기 들어온대? 어 4층도 온대. 뒷말 듣다가 죽을 뻔했네. 야 근데 우리 이제 갈 데가 없어. 일단 내가 하고 있을까? 어. 날 믿어봐. 좋았어. 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거거든요. 도박 뭐 어 도박 아니야? 개빡치네. 어 도박도 있어? 도박이 아마 이 밑에 있을걸? 하지만 수유 아저씨가 밑에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저는 항상 화장실을 체크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한번. 나 멋있어. 일단 학생부실을 가야 된대. 학생부실? 응. 학생부실은 어디 있을까요? 그 메뉴판 들어가면은 지도 있거든. 2층이네 학생부실. 되구나. 응. 아니면 나는 5층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32,000원이에요. 5층도 있어? 네, 옥상에 있네. 보통 5층에서는 이상한 짓을 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요. 거의 문워크 수준인데 우빈. 2층. 와 이거 분위기 왜 이래? 여기다. 좋았어. 야하. 이 공의 숫자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아 진짜? 아닌가? 어 렌즈 이거 렌즈 뭐지? 나 저번에 화이트데이 하다가 이거 엄청 돌아다니면서 축구공 막 농구공 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아닌가? 너 그런 기억 안 나? 어 난 그렇게 안 했었어. 기억이 안 나. 왼쪽 칠판 봐볼래? 어 거기 불 꺼서. 이거 비번이네. 맞아 맞아 맞아. 라이터로 켜야 됐어. 개빡. 여기서 라이터를 켜려면 확인. 님. 님. XX. X 안 된다. 뭐야? 나와라 템. 뭐 눌렀어? 이거 R 누르니까 됐네. 아 써져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4.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가 처음이 4. 처음이 4야 저게? 어 두 번째 4, 2 1 8. 아 4 2 1 8이구나 이게. 응. 4 2 1 8 4 2 18이죠. 아 아닙니다. 일단 뭐 열쇠는 못 넣는 것 같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비밀번호를 쓰면 되는 건가? 이건 교장실 비번일 거예요 지금. 아 교장실 가면 수위 나오는데. 원래 모바일에 도박이 있지 않았나? 여러분들? 그러게. PC판은 무슨 개조 버전은 있었는데. 일단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4218 4, 2, 18. 좋아요. 닫아야 돼 이런 건. 맞아 안 닫으면 죽어. 내가 알지. 교감 이성. 일단 교장쌤의 지갑을 한번 찾아보라 했습니다. 김지원 남 음악 2000년 교내에서 자살, 사망 후 연구인 나타나지 않음.
학교의 음모를 주장했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걸 맞춰 합니다. 이게 아 잠시만. 이게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반대 같은데? 그럼 이렇게? 응. 됐다. 지금 이 비디오 테이프. 그러면 비밀 CCTV가 나옵니다. 일단 이걸 보기 전에 저는 무서우니까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끄고 이걸 감시해 보면. 이 수위 아저씨의 소중한 걸 저게 숨겨놓죠. 헤헤, 여기면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우리 교장쌤의 몰카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위가 우리 교장실에 앞까지 온 거를 볼 수 있죠. 와, CCTV를 보고 있던 걸 들켰네. 이게 지금 켜질 리가 없을 텐데. 그 말은 즉 교장실에 누군가 있다는 건가? 나와 이제 시간! 막 이러면서 뭐죠? 소리 없다. 하지만 수희 아저씨도 교장실을 들어올 열쇠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200시간만 기다리면 갈 것 같네요. 문 열어놓으면 수위 오죠. 한준선님 어서 와요. 그 유지민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보려면 저희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 조건을 같이 찾아줘야 합니다. 닿니? 친구야? 이게 우리 보고 찾으라고 제작사분들이 아주 아주 그냥 우리한테 알려준 정보가 없어요. 막 인터뷰 같은 것도 내가 다 봤는데 물어본 것들도 다 유지민은 어떻게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나오는 거죠? 이랬지만 그거는 플레이어들이 알아가야 될 목입니다 이러면서 우리한테 다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왕시움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열심히 찾아봐야겠죠. 영차. 제2 교무실 열쇠. 로봇 친구야. 왔어. 좋아요. 아직도 있었네. 아. 나가는 중화된다. 못 찾은 거야? 너가 찾아줬으면 좋겠어. 방금 되게 귀엽지 않았냐? 너무 귀엽다, 야. 아, 네가 걱정돼서 못 나간 거야. 왜 나를? 그거 아직도 모르겠어, 이 바보야? 지연이 얘기를 했었지. 그럼 나 좀 도와줄래? 걔를 좀 찾아봐야겠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러는 겁니다. 내가 리드할게. 뒤에서 앞에 수위가 나타나면 내가 도망가는 길을 리드할게. 좋았어.
지연이는 이 시간에 왜 학교에 온 걸까? 넌 왜 왔어? 너 때문에 피곤해. 아니 제가 뭐 했다고요? 알았어, 말 안 걸게. 미안해. 너도 그렇고. 오늘은 특히 불청객이 많은 것 같아. 불청객이라고 말할 필요 있니? 너의 다이어리를 돌려주려고 온 사람이야 나는. 너의 목숨을 구해줬고. 친구야, 이쁘면 다니? 물론 귀신을 봤다는 애들이 이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애가 있대. 바로 여기. 귀신인지 모르고 지나가면 발목을 확 잡는다. 그럼 귀신인지 알고 지나가면 안 잡아? 이런 얘기 믿니? 알았어. 거기에 귀신 있다고. 나도 믿어. 그래서 학교에 해야겠네. 외모지상주의 아니죠 여러분들. 저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도 합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거죠. 몸도 마음, 아 그러니까 얼굴도 몸도 성격도 이쁘죠. 아까 그 싸가지 봤습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막 시키는 거, 막 여자실 막 보내고 막 그런 것보다 도와줄래? 이렇게 묻는 이 여성의 인성 얼마나 좋습니까? 성격을 보는 거죠. 방금 느꼈지? 소름 돋지. 맞아, 느꼈어. 귀신이 사람 몸을 통과하면 소름이 돋는 거래. 이 학교에만 오면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누군가 그거 CCTV야, CCTV. 날 지켜보는 것 같은. 예전에 자살한 음악 선생도 그런 말을 자주 했어. 학교에 뭔가 있다고. 그 선생이 죽었을 때 학교의 비밀이 담긴 유품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란 소문이 돌았어. 결국은 아무도 찾지 못했지만 말이야. 아 우리 지민이를 어떻게 볼까? 지민이 낙서를 받을 것 같긴 한데 다. 왜? 조건이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 조건 하나도 안 나와 있어. 응. 공개 하나도 안 했어. 너 방금 그 소리 들었니? 무서워. 야 가만히 서 있으면 얘가 밀어주지 않을까. 미안, 가던 길 가. 지민이가 새로운 캐릭터입니다. 이번에 여기 플레이스테이션 리메이크에 새로운 캐릭터가 추가되었어요. 지민이, 유지민이라고. 그 캐릭터를 보려면 그 캐릭터 스토리를 타려면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니? 지금? 아, 알았어 알았어, 거기구나. 하, 짜증내지 마. 알았어 알았어, 거기? 아예예. 어디를 들어가는 거지? 여긴가? 여기구나. 계속 거기 있을 거야? 저는 손으로 이렇게 갖다 대길래 여길 들어와라 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밤의 교무실은 기분이 묘하네. 저였으면 시험지를 찾았습니다. 교무실에 시험지가 있죠.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죠 보통. 난 가끔 선생들이 이 학교에서 죽인 귀신. 변태라니, 제가 변태입니까? 소짓을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갑자기 가가지고 내 여성분한테 가서 그들은 여기에서 다음 재물이 될 여기 들어오라니까 감시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 제가 변태입니까? 귀신이. 그 여성분이 변태입니까? 누가 봐도 헷갈릴 상태였어요. 변태라는 이름이 신사라니. 우리가 증거 아닐까? 나는 학교한테 감사해. 소영아. 눈치 없네 쟤. 까비. 학교에 있었구나. 넌 이 시간에 왜 여기로 온 거야? 좀 잘게. 알았어. 학년이? 네가 전화로 불렀잖아. 전화 불러? 나? 어? 나 불러? 내가 전화했다고? 응. 하고 있어봐. 알았어. 한 시간 뒤에 올게. 난
지연이랑 얘기 좀 해야겠어. 네워. 알았어. 넌 신관으로 가서 나가는 길을 찾아보도록 해. 나 혼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거죠. 넌 참 눈치가 없어. 옛날부터 그랬어. 내가 딱 남자랑 있는 거 보면 알아서 피했어야지. 넌 진짜 나랑 친구는 이제 끝이야. 이러면서 간 겁니다 지금. 뻔하죠 지금. 제가 입모양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독심술을 배웠기 때문에. 음악 부속에 사용하는 오디오를 폐품 처리할 것. 요즘 어수선한 학원 분위기에 저절로 오디오가 작동하다는 괴소문까지 있어서 학생들의 혼란을 이렇게 키우고 있대요. 일단은 우리 봉고스 바퍼가 올지도 모르니까 불을 꺼두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냥 뻐끔뻐끔 거리겠습니까? 말을 다 한 거죠. 왼팔이 너무 지금 피곤하다고 좀만 자고 오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 오늘 쓸쓸히 여기 있습니다. 누가 썼냐? 화이트데이 하트. 와 이거 봐봐요. 사람 봐봐. 남자랑 여자 차이 봐봐요. 요즘 여성분이 인구가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죠. 하나님. 하나님 문을 못 닫았다. 나 이제 나가도 되니? 아우! 오 마이 갓!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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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오지마 오지마. 아니 머리 귀신 나오잖아 슈우민데. 아니 거의 비비바른 여자가 이제 그 뭐냐 화면에 얼굴 박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온다니까. 머리 귀신이 거의 화장한 분이 얼굴에 아 창문 같은 거에 얼굴 박은 것처럼. 야 나 이제 어디 가야 되냐? 잠시만요. 인프라도 불러야겠다. 혼자는 게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프야. 인프 가니? 나갔어? 왜 나갔어? 무슨 것 같은데? 혼자 해야겠다. 인생은 혼자. 개샹 마이 웨이. 난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아, 하나님
하나님! 미친놈이 어떻게 한 겁니까 저를! 아니 컨트롤 중요하다. 풀이나 제가 보기에 최고 난이도 올클리어는 아닌 것 같고요. 3층 과학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들, 지금 과학실 가는 거죠? 3층 가야 되네. 네 맞아요. 모바일 버전과 동일한 스토리인데 유지민을 해금해야지만 학교라는 미궁이라는 기존 스토리에 추가되어서 나와요. 맞아요. 거기가 맞는데 내가 보기에 유지민이 낙서를 좋아한다니까 여러분들. 왜 학교에 낙서가 있고 학교가 클리어죠? 낙서가 클리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또 약간 의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최고 난이도 올클리어는 아닐 거야. 왜냐면 일단 유지민도 스토리 부분에서 하나하나인데 그렇게 되면은 최고 난이도를 못 깨는 사람들은 유지민을 절대로 미친 집 문 열려 있어. 차라리 엔딩을 다 본다든가. 모든 낙서를 다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된다든가. 시험인데 왜 저래? 근데 진짜 다 왔다. 올라오는 건 아니겠지? 아 됐다. 1차, 1회차 왕리얼은 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모바일 어려움 깼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좀 빨리빨리 깨고 유지민 단서도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한거지. 과학실 하드 깨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저 하드 깨는데. 하드 깨고 왕리얼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드는요 신간에서 진짜 죽어요. 진짜 본간이라고 해봐. 본간 2는 뭐 그렇죠도 신간에서 죽으려고 해요. 돈이 잘 가요. 그리고 일단 풀포다 보니까 PC보다 컨트롤이 좀 여러분, 어 깜짝이야. 이제 뭐 하는 걸까요? 어, 추. 얻는 게 어딨나? 넌 거기가 없구나. 불쌍한 것. 문자. 문서. 음악실. 음악실 가야 될 것 같은데. 어 왔어? 버킹 갔다 왔어. 야 음악실 지금 과학실까지 왔어. 너 요즘에 엔딩 못 볼 텐데? 응? 요즘에 엔딩 못 볼 텐데? 왜? 아까 막 부딪혔잖아. 누구랑? 걔랑? 어 소영이랑. 부딪힌 거 괜찮을걸? 거 안 괜찮던데. 그거 눌러서 그것만 안 하면 돼. 내가 알기로. 아 말망은? 어. 말망 안 걸리는 거. 어. 거꾸로 선시겠쥬. 그의 목소리가 음악 감상의 비밀의 연유 열쇠가 될 것이다. 이게 절대 음감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봐봐요. 좋았어 친구. 뭐뭐 써. 어 썼어. 소리를 들어봐. 됐어? 이걸로 쳐. 들었어? 기억했어? 어 이걸로 치면 돼. X를 눌려서. 어떻게 다시 X 이 음을 쳐야 돼. 아 어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넌 천재야. 역시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음악하는 친구여서 그냥 다른 음악들도 듣고 바로 칠 수 있는 친구거든요. 들으면 다쳐요. 제 방귀 소리도 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쇠를 먹었고 방금 뭐 얻었죠? 제가? 그림 조각. 그리고 비밀번호. 우리 지금 지금 음악실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요. 어 음악실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낙서 다쳤는 게 해검 조건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낙서 같은 거 보이면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확실히 낙서에 관련돼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낙서를 좋아하는 친구예요. 이렇게 와 사운드. 아마 주인공이 소영이랑 친하게 지내면 약간 질투하는 식으로 그런 것 같아. 선배 사랑이 애틋하니까. 그러니까 선배를 사랑하는.
약간 레즈 그런 연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꼭 그렇진 않지. 조각의 뒤에 뭔가 있다고요? 사류결질! 와! 님들은 천재입니다. 사류결질 좋아요. 프리님 모바일 하는 거 다니면서 모른 척이 뭔 말이에요? 뭐라 사류결질? 저 모바일 깼던 적이 1년 전이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분들. 모바일 그거 처음 나왔을 때 빡세게 하고 안 한 지 지금 거의 1년이어서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내가 이 게임을 엄청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한 세 번 정도 깼던 게임인데. 좋아요. 뭐 신캐 말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그림보다 얘는 없죠. 리모컨을 찾으세요. 리모컨은 아 2학년 8반 밑 아래층 쪽에 낙서 하나 있었는데. 그거 안 한 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뭐 한번 쭉 돌아볼 거예요. 아 이거 점프해서 탁 잡으면 되잖아. 멍청한 남주 같으니라고 점프도 못하네. 아 수희 아저씨 물건 숨긴 데는 열쇠가 있었고. 그림 완성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싸운 나 붙였는데. 아 집중하고 있는데 머리 귀신! 제가 들킬 수밖에 없다. 완성 어떻게 시켜요? 일단 숨어. 없어요. 그림 2층이냐 4층이냐? 학생부실이요? 잠시만요. 지도 보고. 학생부실 여기잖아. 전방이요? 2층 상담실? 어디요? 3층이에요? 3층에 있는 음악실이에요? 2층 어디? 여기 2층이야. 2층 교무실? 어디서 맞추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아니, 20번 깨봤으면 말을 해주세요. 어디서 깨는 겁니까? 어디서 맞추는 겁니까? 2층 어디에요? 이렇게 상담실 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지. 나 이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난 마음 먹었어. 기어 다니기로. 여기야. 개뻑. 좋아요. 아, 완벽해. 이 항아리. 어떤 남자가 도자기를 들고 있는 그림이다. 그리고 분실물 보관소. 뛰지 않겠습니다. 이쪽이죠? 항아리야. 나이스. 그리고 내 피 어떡하냐. 내 HP. 아이 좀 참 바람 좀 불지 마라. 이제는 우리가 돈을 쓰려 했지만 돈이 없네요. 하나님! 아,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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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cking no, man. 제발 열지 마세요.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여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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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아, no. 진짜 아니다. 여기 알면 진짜 아니다. 여기 알면 진짜 아니다. 여기 알면 이 게임 안 할 거야.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휴미에요. 이 게임 휴미라고. 살았다. 이쪽 아니냐? 이쪽 아닌데? 어디죠? 2층 맞는 것 같은데? 3층 저긴가? 아닌데? 어디죠? 음악부속실인가? 아, 음악부속실이구나. 음악부속실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갔니?
봤겠지. 그니까 아니 쉬움 난이도가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이 뒤에 나이스 아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입니다. PC랑 똑같은 거예요. 뭐 PC나 풀포나 미술실이니까 4층 청심만 먹고 피해보고 안 될 걸. 안성민님 어서와요.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설마 4층에 있지는 않겠지. 사야 돼. 친구야 나 세 개를 넣었어. 야! 너 지금 무슨 일을 벌인 줄 알아 친구야? 아 저기 또 있구나. 나는 동전 먹힌 줄. 아 해계 귀신이다. 애기 진학! 아 여기서 미술실 다음에 어떻게 이제 여기 공략이 좀 까다로운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잘 알려주셔야 합니다. 너도 알려줘. 다같이 알려주세요. 모든 사람들 저를 도와줍니다. 일단 인형을 가지고 열라 왔다갔다 거리는 걸로 기억하는데 발렌타인데이다. 그는 초콜릿이 싫다면서 속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았다. 만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다. 계속 변치 않았으면 서로 확인하면서도 불안할 때가 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럴까? 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아직 얘기 안 나오나 봐. 이제 그럼... 나올 거야. 이렇게 누르면 나와라 땡기. 2층으로. 2층? 단비가 됐죠 여러분들. 엄마의 불꽃 사다구로 아기를 잠재워야 돼요. 지금 흑인형 들고 있지. 아니 이제 들러 가야 돼. 흑인형 어딨지? 2층에 이때는 수희 아저씨가 나오지 않습니다. 2층 자이언트 베이비 Oh fuck No I need the right. Okay. Okay. 마미 I'm going 미술실 오케이 수위가 안 나면 쉽지. 아 NO! NO! FUCK! 하트 오케이 오케이 구워요 이제.
엄마를 구워요. 엄마를 뜨거운 불 속에 협박하는 겁니다. 왔어. 야, 너희 엄마! 너희 엄마 굽는다! 기다려! 굽고 좋아 좋아. 거의 채소 쿠키. 봐, 시키고 올게. 문자 스님 어서요. 빨리빨리 시켜야 합니다. 맘스 터치. 굽네 마마. 분명히 별의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정상 아니군요. 알고 있었습니다. 불편하나? 샤이니! 그치, 어디가 시켜주는 곳이냐? 어디가 시켜주는 곳이냐? 어디가? 여기다! 좋아요. 엄마를 시켜주고. 제가 보기에 다시 한번 구워주면 엄마 완성. 풀포랑은 다르다고요? 제가 지금 풀포로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죠? 풀포 나온지 2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아 제발. 좋아, 엄마를 한번 더 구워요. 맞아, 쿠킹마마. 완성 된거라고요? 잘 끝내주세요. 미안해요. 아 안 넣네 완성돼가지고. 엄마 없네. 아 엄마 없다는 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쳤어. 여기 맘스 터치. 좌우 아 나이스. 오른쪽. 어 느리야. 좋아요. 아니 여러분들 엄마 없다는 게 그 말 아니잖아요. 저를 사람 인성 쓰레기로 만드는 진짜. 이래서 마녀 사냥이 무섭다는 겁니다. 저처럼 착한 사람이. 님들. 근데 내가 본관 2를 둘러보면서 느낀 건데요. 낙서 본관 1에만 있나 봐. 유지민 나오는 스토리 말고는 구판이랑 같습니다. 아 2층 가서 박는 건 아닌데 너무 강렬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들. 꽂다 이런 거 있잖아요. 끼워 맞춘다. 너무 다 상남자 아닌가? 신년 가기 전에 낙사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꽃다도 이상합니까? 아니 그걸 이상하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그걸 이상하게 보는 여러분들이 이상한거 아닙니까? 뭐 아니 그 당연히 그 뭐냐 부적을 박아야 되고 꽂아야 되는데 그걸 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마구니가 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일단 보자고. 본관 2에 낙서가 있나 확인 좀 해보고. 근데 만나는 곳이 2학년 8반 앞인데. 맞아, 만나는 곳이 2학년 8반 앞인데 내가 보기에 본관 1에만 지금 낙서가 있거든? 대충 흩어봤을 때는 본관 1에 조건 달성해야. 그니까 신관 가기 전에 들러야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생각에는. 본관 2에는 낙서가 없어 확실한게. 그치, 애초에 만나는 곳이 본관 1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간 1까지
스토리가 아예 다른 엔딩으로 간다고 얘기한 거 보면은 어. 그러니까 중간에 만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중간 완전 후반 아니면 어 완전 후반 아니면 약간 앞에 정도 아니면 내가 보기 중반에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중반에서 만나서 한번 스토리가 바뀌고 그리고 후반에서 한번 더 나오고 그런 식으로도 바뀔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 봉간이는 유지민의 힌트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본인 보고 있는데 봉간이라는 유지민의 힌트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봉간 이해는 지금 없네요. 현재 보고 있는데 근데 아까 네가 멀리 떨어졌잖아 소영이랑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원래 본래 소영 엔딩에서는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먼저 말을 걸거나 건드리지 말 것. 행동할 때 너무 떨어지지 말 것. 아 그럼 그 어, 조건들이 매우 많거든. 대화도 아까 너가 다른 걸 선택을 했어. 부적을 모른다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꼭 소영이 엔딩을 완벽히 봐야지만 유지민 엔딩이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뭐, 그렇긴 있는데 일단 그걸 경험 삼아서 본관 1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다 예측밖에 못해요. 정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유지민의 캐릭터가 너무나도 제 이상형이기 때문에 일단 만나야죠 여러분들. 일단 한번 본관 1에서 낙서 한번 확인 쭉 둘러보고 이거 어려운 거 금방 끝나니까 한 2, 3분이면 끝나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철컹철컹이라뇨. 아 얘는 고등학생이지. 어 괜찮습니다. 그 현실에서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뭐 게임 속에 그 캐릭터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게임은 게임이에요. 아이 철컹철컹이라뇨. 사랑이 나이가 어딨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희 부모님 10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13살 분과 미래에 결혼을 한 저희 부모님은 지금 쓰레기라 이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패드립 한 거예요! 나 다 고소할 거야 내가 패드립 한 거죠. 없네. 일단 바닥 벽에 있는 것들은 잠시만요. 아 벽에 아까 낙서가 어디 있었지? 여기 어디였지? 여기였나? 어? 사라졌지. 어디 갔죠? 아닌데 여기 있네. 엄마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를 잡고 있다. 한번 보면 사라지나? 이거 고양이 말 아니잖아. 어 지금 여기가 어디 앞이야? 여기 본관 1. 여기 그 사이렌 여기 있네. 아 맞아 이거 우는 새. 아 우는 새 비둘기구나. 아 비둘기야. 한 번 본 것들은 클로즈업이 또 안 되지. 어 이거 확실한 거 같아 조건이. 보는 게 맞아 100%야. 한 번 낙서를 본 거는 클로즈업이 안 돼요. 설마 이런 방에도 그려놨을까? 이런 내 생각에는 방 안에 낙서는 없을 것 같고 다 반 앞 옆에 있을 것 같아. 복도 쪽에서 한번 열심히 찾아볼게요 한번. 이 이벤트는 내가 알기로 이 시계는 시점도 돌릴 수 있지. 이 유지민 이벤트가 아니라 이 밑에서 그 뭐냐 다른 거 주는 거 있거든요. 종이야? 이런 거 아닌가? 엄마야 아빠야. 여기 보면 처음 만날 때
뒤에서 우리가 문을 열고 등장하는 것 같아. 소리 없이 나타나면 놀라잖아. 맙소사. 너 계속 나오는 친구였니? 무빙! 누르지 못했다. 운명인가요? 하닷! 일단 침착히 본관 이로 튄다. 그리고 침착히 다시 들어간다. 아, 오, 잘 달려요. 자매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초기화가 돼 있을 거다. 이때부턴 유튜브 서버가 터진 게 분명하다. 저럴 때는 아니 새로 고침. 왜 이렇게 잘 보여? 바닥에 뭐요? 바닥에. 바닥 맨 위에 바닥 아까 계단 맨 위에 바닥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좀 디테일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푸리님 아까 제일 위쪽에 바닥에 뭐가 있어요? 여학생 찬열이에게. 뭐가 있어요? 쪽지가 있어요? 편지가 있어요? 아이템이 있어요? 낙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제가 알아듣기 쉬우니까 부탁드릴게요. 아니요, 내 이거 유지민 나올 때까지 해야죠. 유지민 나오면 또 유지민 나온 걸로 또 해야 되고. 원래 저 한 게임 쭉 하면 좀 파고드는 거 있잖아요. 아까 2학년 8반 기억이 또 들어. 지금 들어가면 혹시나 여기서 걔가 나와주나 싶었는데. 에이와 비는 단짝이었다. 알파가 없는 거다 이건. 아니요, 그 유지민이 나오면 엔딩이 크게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엔딩이 있대요. 엔딩은 총 9개라고 들었습니다. 기본 엔딩 7개. 이번에 새로 추가된 2개. 2개. 그렇대요. 이제 여기 문들을 다 열 수 있으니까. 영상에서는 2학년 8반으로 가면 나오던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슨 조건들을 다 클리어하고 2학년 8반에 가는 게 아직은 신관을 안 갔지. 어. 신관 입장 직전에 선택을 제가 뜬다는데. 어떤 것들 어떤 애니? 이거 모바일 버전 애니거든. 아 그거는 그거잖아. 그 소형 애니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더 소형과 자주 행동하게 된다. 그렇지. 선택지란 말이야. 신관 이제 가는 거야. 이제 여기 나가서 낙서 안 찾고 바로 가면 신관. 아 낙서 때문에 아, 지금 낙서 찾는 건가? 어. 난이도는 일단 쉬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충 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근데? 안 그런가요? 낙서가 내가 막 못 본 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 유지민 추가된 거랑 그래픽 조금 개선 빼고는 비슷합니다. 모바일을 통째로 옮겨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운드랑 그리고 귀신 몇 개 추가된 거 말고는 거의 똑같아. 네, 아홉 개로 엔딩이 늘어났습니다. 깜짝이야! 엄마! 엄마! 뒤에 언제 왔냐! 너 원래 열쇠 소리 내는 거 아니냐! 아니 무슨 소리 수문 없이 찾아와요. 안 봐. 낙사 안 봐. 일단 깰 거야. 일단 깨자. 1회차 클리어 실 수도 있고 제가 어쨌든 이걸 일단 엔딩 보고 엔딩 볼 때까지 유지민 엔딩을 못하면 저희는 어차피 오늘 잘 생각 없어요. 아니야? 나만 그랬어? 그치? 우리 이거 깨고 우리는 엔딩 보여주고 방종하고 저희는 다시 유지민 엔딩 찾으러 갈 거거든요. 저희는 아니 저는 사운드 플레이를 좀 저는 원래 게임하면서 보는 것보다 듣는 걸로 더 많이 판단을 하는데 이 자식이 열쇠 소리를 잘 안 내면서 오니까 있는 낙서들 그니까 그려보고 일단 대충 기억나. 아 여기 신간이야. 이거 뭐 눌러야 되지? 소영아! 야! 한소영! 소영이를 쫓아간다. 당연하지. 뭐야 자동문이야? 이 학교는 참 자동이 많아요. 아주 자 세이브도 자동이고 방금 화낸 거야? 저 여자애가? 응. 몰라 쳐다보던데? 화내던데 약간? 그러면 망한 거 아니냐? 왜? 소영이가 화를 낸 게 아니라 쟤는 다른 애야. 아. 어. 아 다른 애 없구나. 아, 걔는 내가 띠껍게 말했어. 벌써 망했어 쟤랑 사이는. 나랑 끝이야. 벌써 도도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가정이 있어서. 일단 본거 아닌가?